소요 씨. 자, 어서오세요. 살짝 미친 남자 박태일 전호입니다.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뭔가 가만히 있는데도 문이 쾅쾅쾅 이렇게 흔들리고 혼자 있는데 조금 무섭네요? 근데 사실 뭐 인간의 공포감이란 게 다 상상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상상을 하지 않으면 공포도 느낄 필요가 없다, 뭐 그런 말이 있는데, 그래서 오늘은 새벽 3시에 굉장히 어둡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금 한번 폐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그래도 폐가 가는데 준비물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?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. 그래가지고 준비하게 핸드폰을 직접 개조한 야간 투시경, 이것만 있으면 어두운 곳에서도 굉장히 잘 볼 수 있습니다. 카메라 속에 적외선 필터를 떼고 적외선 LED를 달아서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만들었죠. 이대로 막 촬영해도 좋겠지만 저는 이제 뭔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화면을 카메라가 또 찍어줬으면 좋겠어요. 자, 뭔가 이런 느낌이면 되려나? 이렇게 돼지같이 나오더니. 멋있다 뭔가. 화면 속에 실제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만들었죠. 뭔가 직접 보는 것 같지 않나요?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폐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벽 3시에. 자, 현재 시간 3시 54분입니다. 헤매다 보니까 4시가 다 됐네요. 이런 차들도 막 방치돼 있고 아주 무서워요, 여기. 여기 막 재개발하는 곳이라서 쓰레기들 이렇게 있고 다 막 집 부시고 있는 그런 동네죠. 뭔 소리야? 한번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이 핸드폰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유리가 엄청 깨져 있네요. 전 지금 이 카메라에 의지해서 가고 있습니다. 이게 왜 흔들리고 있지?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. 인간은 상상력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서운 이야기 생각하면은 아주 끝나는 거예요.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통 같은 그런 것도 있고. 화장실이 있네요, 화장실. 굉장히 어둡습니다. 저는 이걸 떼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. 저긴 뭐가 있을까? 오, 무슨 연탄? 연탄을 뗀 흔적? 아, 좀 무섭다.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. 무서울 때는 절대로 무서운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상상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.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. 저는 뭐 여기서 노래를 불러도 상관없어요. 엄마가 섬 그늘에. 오, 너무 무서워. 사실 그냥 이런 카메라,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카메라를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굳이 왔습니다. 굳이 후레쉬로 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은 저를 못 보잖아요.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만드셔서 이렇게 미리 남양특집 체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